지난주와 마찬가지 역시 전파 기지국입니다. 지금 5G에 대한 움직임이, 5G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좋습니다. 이것을 단순하게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엮을 것인지,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급, 재화의 공급이 늘어나는 파이 증가로 볼 것인지, 저는 철저하게 이 파이 증가로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파 기지국과 관련된 5G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은 앞으로도 좋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지금과 같은 상승 이후 비록 조정은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점은 해당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전파 기지국이 현재 약 상한가에 거의 다 들어갈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도 저는 이 종목이 역시 눈에 들어왔고 확실한 것은 오늘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시장의 주도주는 우선적으로 5G가 되고 있다라는 점 투자를 하는데 크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